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했을 거고 가장 힘들어했죠. 자, 시장이 이렇게 조정할 때 박스권에서 조정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다. 자,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갔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죠. 지수가요. 엄청난 일이 벌렸죠. 그런데 이 조정에서 박스권에 오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더 이상 지수가 안 가고 미국 대선 이후에 대폭락이 오니까 현금 확보하라고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현금 확보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절대로 손절하면 안 된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 제가 끊임없이 우리 일원들을 그죠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간 사실이 이제 증명되는 장이 왔죠. 이미 여기서 대세 상승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끊임없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또는 유료 회원들 통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자, 이제 강하게 장대 양봉과 오늘도 양봉을 주면서 주봉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대단한 일을 벌렸죠. 자,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2607이 전고점입니다. 그죠? 어디까지 갈 거냐? 그건 모릅니다. 저도. 그죠? 다만 오늘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엄청난 종목이 보였고요. 투자자 종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자자 종합 보면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하는데 지금 연기금이 165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팔아 제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개미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공매도 쳤다라도 역시 돈을 잃었을 것이고요. 팔아서도 돈을 잃었을 거고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누가 연기금을 주도하고 누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위기에 갔다 연기금은.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한 게 도대체 얼마냐 하면요. 자그마치 그죠? 얼마냐면 4조의 돈이고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냐면 개인들이 4조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개인이 어떤 일을 벌렸는지 한번 보시죠. 개인이 지금 팔은 것이 그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팔은 것이 자그마치 4조입니다. 대통령 선거 11월 2일부터 팔은 것이 4조인데요. 그죠? 예. 네. 기관 외국인은 어떻게 해요? 3조를 넘게 샀지요. 12월 2일 대선 전후로 해서.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매도를 한 개인들은 돈을 못 벌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돈을 벌은 겁니다. 자, 통합개미들이 지금 저 차익 실현, 본전, 그 다음에 반대매매, 또 하나가 뭐죠? 예. 그 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본전 심리, 그 다음에 하락할 걸 대비해서 현금화. 이 작전으로 지금 기관들, 그죠? 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에 현혹돼가지고 전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절한 것이 개인들한테 돈이 돌아온 게 아니라 엄청난 손실로 가했다는 거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딱 6일인가요? 6일 동안 올라오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자, 지수가 6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올라오는 동안 손실을 다 지워주고 수익까지 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저는 이미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투자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었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대반란이 일어났죠. 그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발틱 운임 지수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상하이 그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박이 터진 것이 대한해운. 제가 그전부터 이걸 매수해서 꾸준히 갖고 해서 급등 상한가를 가버렸죠. 역시 팬오션. 이런 걸 보세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HMM.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벌어지는 게 조선주, 해운주가, 조선주가 가면서 누가 나가나요? 역시 한국 조선해양이 나가겠죠. 그러면 한국 조선해양이 나가면,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카타르의 백적 계속해서 수주로 가고 있는, 그죠? 현대중국이죠, 과거에. 예, 조선해양이 좋은 일이 벌리기 시작한 거고요. 거기다가 여기에 합쳐서 누가 나가야 되죠? 동성화이텍. 역시 뭐죠? 뭘 만드는 기업이죠?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화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배가 부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물을 날라야 되는데 날릴 게 없다. 그럼 어떤 종목이 갈지 여러분은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해 놨으니까 답을 찾아보시죠. 화물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배가 부족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사야 될지 고민을 해보시죠. 화물을 실어 나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 종목을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어디까지 두고 갈까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나가면서 대반란이 또 났죠. 역시 주도주로 제가 끊임없이 뭐라 그랬죠? 주도주가 가면 차기에, 그죠? 이 지수는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보시죠. 삼성 SDI. 오늘 다시 50만 원 넘어 찍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줄 때만 해도 우리 유리원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자리입니다.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달달 떨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사실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때 차세대 먹거리가 간다. 그래서 저점만 깨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들고 가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무조건 작은 양봉에 매수하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박스권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고가를 냈습니다. 엄청나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죠?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5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 가치 평가로.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이제부터는 뭐죠? 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보세요? 그냥 추세가 가는 대로 정배열을 가고 있으니까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사정없이 들고 와라. 전문가 진단, 뭐 이격 났다, 잘라라, 뭐라, 그런 얘기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제 얘기를 안 듣고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 듣고 자꾸 자르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자, LG화학도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까요? 그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떴어요, 제가요. 어떤 유튜브를 보고 온 제 회원이, 전문가님, 케미칼을 팔라고 자꾸만 전문가가 그러는데 이제 손절하라고 그랬지, 익절 나가고 손절하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살 자리인데요. 여기서 자르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살 자리인데요. 그랬더니 자르라고 했으면, 잘랐으면 지금 손실이 얼마나 쓸까요? 한번 보시죠. 다 잘라야 됩니까? 지금 얼마 수익이 났냐면 29%가 거의 30%가 났죠. 근데 여기서 자르라? 예. 템플턴 식구는 더 사버렸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죠? 고점을 돌파했어요.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추가 매수한 사람들은, 그죠? 지금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608%가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크게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들은 길게 들고 가지 못하고, 결국은 수익을 다 반납하고 손절해서 벌써 30% 나가는 동안 여러분은 찬챙이 먹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아직도 투자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제가 공부하러 오라고 그랬죠. 그죠? 공부하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뭘 갖고 가야 되는지, 그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아직도 헤매고 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나가는 것이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죠. 그죠? 누가 주도 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도주를 모르니까 뭐를 사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주도주가 서서히 또 등장하고 새롭게 나가는 주도주가 있고요. 그죠? 그것이 하루가 멀다하고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주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전기차는 이미 제가 예고했던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고가의 행진을 가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가지금 썼지요. 무료방송에 진단 불가.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자르게 돼 있다. 따라서 전문가나 또는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격났다고 자르라고 그러면 추세가 하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강력하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을 먹는다. 그래서 1000%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1000%를 먹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0%, 40%만 올라가도 두려워서 잘라버립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수익을 못 냅니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익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대주전자재료 제가 628%를 냈다가 다시 산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갈 때 이미 바닥에서 628% 갔습니다. 떨어졌죠. 또 나갔습니다. 또 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 나갔나요? 지금 나간 것도 지금 엄청납니다. 다시 161%를 또 나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628%를 먹고 나왔다가 또 사가지고 바닥에 내려왔을 때 지금 다시 161%가 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두려워서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628%에 말이 쉽지. 여러분 혼자 템플턴이 없이 혼자 여기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추세 이탈하게 40% 나가면 벌써 다 자릅니다. 우리 유료원도 그런데 두려워서 덜덜 떨고요. SK케미칼도 여기서 두려워할 때 제가 걱정하지 마라. 또 나간다. 더 사라. 더 살아야 돼. 살 자리에서 팔고 나왔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자,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리고 있다는 거죠. 왜요? 지수가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박스를 돌파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 힘을요. 이 대세 상승장 갈 때 2016년에도 역시 그죠? 강하게 지금 주봉상 예, 주봉상 20주선이 그죠? 20주선이 60주선을 통과하는 이 자리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갔죠? 여기가 아니죠? 예, 여기죠. 예, 죄송합니다. 2016년 예, 7월 달부터 대세 상승장을 몰고 나간 게 여기까지 얼마나 나갔나요? 지수가. 여러분 지수가 이렇게 나가는데 수익을 못 냈다면 그 전문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대세상승에 수익을 못 냈다? 그럼 왜 거기에 있는 거죠? 왜 뭘 잘못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 그 엄청난 장에 여러분이 수익을 못 냈다면 그죠?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왜요? 그 방에서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죠. 종목을 선택 잘못한 거죠. 주도주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낸 거예요. 이때가 바로 대세상승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근데 지금도 똑같아 나와요. 그래서 무너진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이 자리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주도주로 가고 전고점 돌파하고 또 나가잖아요. 돌파 나가고.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미 대세 상승장은 여기서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대번에 증권사에서 이번에 뭐 2700포인트 간다. 그런 얘기는 우린 믿지 말자. 그죠? 100명 중에 1명 맞출까 말까 하는 얘기는 믿지 말고 추세가 가는 대로 그냥 추세 추종을 가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 뭐 그래프를 그려서 뭐 그다음 각도를 재가지고 뭐 얼마 올라갔으니까 또 여기서는 얼마 올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예? 그렇게 맞을 것 같으면 그건 시장이 아니고 수학이지요. 주식은 예술이지 수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계산을 하고 여기다 대고 뭐 몇 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 몇 포인트 올라갈 거고 그런 걸 계산하고 앉아있는 자체가 뭐죠? 모순이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시장이라는 건 그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계산을 해서 얼마 포인트 떨어졌을까 얼마 올라가고 거기서 몇 포인트 간다 이렇게 맞을 것 같으면 차라리 수학 공식으로 다 대입해서 끝내버리죠. 그게 맞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런 말을 현혹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가장 중요하죠. 오늘 전기차가 삼성 SDI고 LG화학이 주도주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럼 거기 부품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그죠 다 올라가고 오늘 삼성전자는 쉬고 있죠. IT 종목은 쉬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이든이 되느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나서 굉장히 문제됐던 것이 카카오가 떨어졌다가 막 그죠 실망해서 근데 실적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웠었죠. 그죠? 뭐 또 조정받으니까 아이고 전문가님 끝났나요? 웬걸요? 아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이나 가장 문제됐던 것이 아침 누가 가느냐 한화 솔루션 자 신고가 났습니다. 제가 우리 일원들 여기서 힘들어할 때 붙들어주고 걱정하지 마라 또 간다. 그저 폭락이 왔을 때 니콜라 때문에 폭락이 와서 붙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또 신고가 냈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됐다 그러니까 그날 쏟아부었죠. 근데 왜 오늘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했나요? 이때는 쏟아붓고 이때는 사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 치든 말든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들고 갔을 때 어우, 전문가님 신고가 나서 수익이 더 커졌습니다. 자, 또 신고가를 냅니다. CS윈드. 그죠? 이날도 떨어진다고 아우성 나고 장대 음봉 나와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손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품에 들어가지 마라. 개인들의 여러분이 개인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거니까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하다.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을 점점 더 크게 만들었고요. 오늘 급등상 뭐 급등상한가를 가질 않나 엄청난 수익이 3일 지금 4일 사이에 우리 오늘 얘기하는데 전문가님 1억이 빠졌다가요 예 정확히 1억이 빠졌다가요 정확히 오늘부로 8,500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손절했으면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 멀리 갈 때 지금 그럼 끝났나요?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익이 순식간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조정장의 캠피셔의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좋은 기업을 내가 담고 있을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 더 큰 수익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마이너스 됐는데 다시 전 계좌가 포트폴리오가 다시 정상으로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거 며칠 참는 것 때문에 그랬죠. 그랬더니 손절했으면 망했습니다. 뭐 20% 손실 났으니까 바로 손절해라. 뭐 아우성 났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확보해야 된다. 이제 시장이 붕괴된다. 무슨 대통령 선거에서 무너진다고. 제가 끊임없이 보여줘 대통령 선거 지금 20년 아니 20년 동안 해봐도 두 번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다 지수가 올라갔다. 그럼 여러분만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낙관론자가 아니라 비관론자로 가기 때문에 수익이 안 커진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알면 여러분은 지금 중소형주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상한가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부실 종목으로 가는 것보다 끊임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갔을 때 벌써 큰 수익이 났죠? 진짜 우리 일원들이 큰 수익이 나. 우리는 템플턴 방은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거지 급등 상한가 먹으라 또라따 따쳐다니질 안 해요. 270% 나가는 동안 여러분이 이것이 큰 수익으로 가는 것이지 급등 상한가 몇 푼 매일 잘라 먹는다고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었을까요? 소수라는 거야. 손절하다가 다 망쳐버리고 진짜 큰 수익은 먹어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갔을 때
아름다운 계좌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부자의 길로 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해드리고 진짜 무엇이 주도주로 가는지 벌써 힌트를 줬으니까 여러분이 그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